샐러드 먹어볼까? 가끔은 신선한 채소도 끌리지. 토핑 듬뿍 올려 배 터질 때까지 먹어도 속이 편안해. 샐러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설날에 기름진 거 많이 먹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풀떼기를 먹어줘야 될 때가 왔다. 그래서 얘는 연어 샐러드에다가 연어를 추가하고 미역국수랑 베이컨을 추가를 한 상태고요. 그리고 얘는 폴드포크 국물랩, 에그 베이컨 채소랩, 얘는 뭐 율피 떡볶이 이렇게 있어서 샐러드 가게에서 떡볶이라니 좀 궁금하잖아요. 하... 먹죠. 아니야. 이런 기분 아니야. 아, 신난다. 아, 얼마나 상큼할까. 일단 국수 먼저. 연어 올려주고. 맛있네요. 맛있다. 아, 근데 진짜 상큼하네. 기름기가 이 싹 내려가는 느낌 아세요? 옛날에는 샐러드 돈 주고 왜 사 먹지 했는데, 제가 혼자 자취를 하면서 고시원에서 라면이랑 밥 김치 이런 거만 먹다 보니까, 아, 신선한 채소, 양상추, 풀이 너무 땡긴다. 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. 그때 강남역에 있는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샌드위치 사다 먹었잖아요. 샐러드는 요즘에 아내가 이제 식단의 욕심을 좀 가지면서 종종 시켜 먹어보고 있어요. 요즘 샐러드 가게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. 아, 근데 할라피뇨가 포인트네. 맛을 깔끔하게 딱 잡아주는데요. 이번에는 얘를 한번 먹어볼까? 에그 베이컨 랩. 이거 여기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? 일단 떡볶이 먼저 먹을게요. 궁금해서 사실. 이게 율피 떡볶이라고 하는데, 뭐 떡에 율피 가루가 들어갔겠죠? 이런 거는 또 여러분들이 시켜 드시기 좀 애매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
율피가루가 들어간 떡이라고 했는데 그냥 떡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그 향이 세게 나면 별로일 수 있는데 그냥 떡에 가깝네요. 아, 소세지 맛있다. 그냥 여기에 어울리는 떡볶이인 것 같아요. 되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라서 떡볶이 먹고 싶은데 좀 죄책감이 있을 때 같이 시켜서 이 정도만 이렇게 먹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이것도 시킨 거에서 일부만 이렇게 담아온 거거든요. 한번 시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풀드포크. 여기는 보면은 밥이 있어요. 곡물 랩이라고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맛있겠다 이거. 이 크림과 고기가 만났어. 근데 양이 꽤 되네요. 잘 먹었습니다. 맛있다. 여기는 와로 샐러드거든요. 근데 뭐 이것도 지점마다 다르겠죠? 근데 저희 동네는 채소를 진짜 많이 주신다. 그래서 저는 샐러드 가게 중에서는 일단 여기에 정착을 한 상태라서 오늘 촬영을 해봤고요. 뭐 광고나 이런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엔 또 기름지고 맛있는 것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좋아요, 구독!